세계로 뻗어나가는 바비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영상은 알천 이야기의 시작이 저기 뭐야 스즈키 트랙 데이로 흘러가거든요. 바야흐로 그게 언제더라?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인가? 1번 네. 1번 헤어핀 탈출하는데 따라 소리가 올라오대. 근데 알고 보니까 엔진이 다 털렸고 작살이 났지? 네, 01년식 알천은 그렇게 네 갔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그냥 올게 왔구나. 아씨, 약간 그랬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때쯤 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한테 실증을 조금 느끼면서 네. 슬슬 기변각을 봐야 되나. 그때 마음을 약간 알천알 쪽으로 줬단 말이야. 마음이 딸랑딸랑 해가 알천알을 하나를 자빠라진 거를 이제 들고 와갖고 좀 고치갖고 이래가 트랙을 돌리고 깍하는데 그 카드가 작살이 나붙고 쉴데없는 마음을 딱 오토바이한테나 차한테나 물건한테 들키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처음에 수리를 하려니까 깝깝한다. 이거 100% 안에 완전 개판이 났을 텐데 전부 다 가린다 하면 이건 진짜 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생각했는 게 아극할 바에 적당히 좀 살아있는 썩음썩음한 중고 엔진을 가져다가 그대로 가와서 그대로 얹어 넣자. 그러면 아 개꿀 이런 느낌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제 60만원대 올라온 엔진이 하나 있었어. 그래가 응 개꿀띡 하면서 그걸 샀지. 하지만 사기였죠. 가져와가지고 일단 올리기 전에 테스트는 해봐야 되니까 실컷 다 올려놨는데 기통한 게 안 터지고 이거 한번 빡치잖아. 냉각수하고 엔진을 다 부놨는데 아 그렇죠. 그 다시 그 빼갖고 이거 아깝기도 아깝지만은 쇠가 빠지게 올리가지고 캤다가 다시 내려야 되는데 빡치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크랭킹해가 압축 테스트를 했지. 1번 2번 실린더는 뭐 그럭저럭 1번이 제일 잘 나왔나 그랬지 싶은데 2번도 뭐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규정 레벨에는 드는 수준이라서 됐네 캤는데 3번 4번이 작살이 나쁘지. 3번이 3PS 사인가 나왔고 4번은 빵이 나왔지. 거의 이게 2기통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100% 헤드다. 까보니까 헤드가 막 울면 안 되는데 막 줄줄 밸브에서 막 줄줄 흐르대. 눈물이 막 줄줄 울어 막. 근데 또 4번 실린더 내가 까보기를 잘했다 했던 게 4번 실린더 피스톤하고 헤드 사이에 뭐가 들어갔었지 거기가. 그래서 피스톤이 찍혔어 헤드랑.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재생해서 쓸까 싶었는데 평평한 게 아니고 어느 이제 요철 같은 거 국소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쪽 부분에 열이 집중이 돼. 그러면 100% 빵꾸 나겠더라고. 피스톤하고 헤드하고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그래가 기존에 있던 거랑 짬뽕을 했지. 그럼 결론적으로 엔진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드래곤볼을 드래곤볼을 하셨다. 시끄럽다. 네. 메탈 베어링하고 뭐 이것저것 싹 다 갈았지. 갈 수 있는 거는 시합 중에 이래 됐구만. 작살 아프지. 로즈골드다 로즈골드 임마. 못해요. 헤드 재생은 내가 쇠가 빠지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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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기는 그러니까 재생집에 보내고 헤드 면책이 해가지고 받아오고 아 밸브도 갈아야 되는데 가는데 밸브 한 개에 10만원씩 가는데 그 16개 가면 160만원 아이가 그 그래가 떨리는 소리로 사장님이 전화 왔더라고. 아 이게 사장님 이거 배기 밸브가 다 안 좋은데. 아 그래요? 흡기는 어떠십니까? 흡기는 그럼 그대로 써도 될까요? 예예 배기만 하면 될 것 같아 해갖고 배기를 샀지. 배기 밸브를. 아 이제 그러면은 총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들어가셨죠? 부속되면 한 340만원. 니들 하지 마라. 그래. 내가 이래서 화석 타지 말라 하는 거야. 네 그 340만원이면 저 같으면 그 돈이면은 이제 뭐? 그 링고 끼웠다. 헤드가 올라간 소감은 김욱디 김욱디
해야지. 뭐 유튜브 강 나오는 거죠 뭐. 좋게 생각을. 네. 340만원 껌써먹고. 네. 6개월 동안 삽질 했는데 노력도 껌써먹고. 네. 좀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일단은 걸어주시죠. 제 심장이 다 떨리네요 막. 오. 어 그래 스로틀 바디하고 연료 묻어보는 소리 난다. 근데 하나 둘 셋. 어? 시동 밀렸다. 앞 당겨 주세요. 아까부터 좀 심한데요. 이제 막 시동도 이제 걸리셨는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 솔직히 걸릴 줄은 알았다. 나는 네. 내 자신을 믿고 있었는데 네. 시동은 걸릴 줄을 알았는데 네. 솔직히 이제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썩 100% 들진 않아.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다가 심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있고 지금은 부속을 전부 다 새 걸로 갈면은 제일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이제 크랭크 샤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존 거는 아니지 이제 중고품을 구해서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랬었던 것도 있고 실린더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아쉽지 뭐 싹 다 갈아엎으면 좋은데 그러면 진짜 순수 부속하면 400만원 돌파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선에서 이래 했는데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은 한다. 대략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아. 이제는 좀 알천을 아껴줘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아끼면 똥 되는데 네. 이제는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네. 그러면 진짜 2천만 원짜리 2001년식 알천될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다. 아... 솔직히 부속대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대략 집계를 안 해봤지만 네. 대충 340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 공임이 빠지잖아. 내가 직접 했으니까 공임 네. 포함시키면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솔직히 공임은 150에서 2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못해도 한 5,6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이번에 대한 금은. 근데 화석 바이크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오래된 리터급 바이크들 화석 차들 수리를 말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드린 돈에 비해서 그 수리빨이지 수리빨이 진짜 엄청 잘 안 받아. 아 그렇죠. 주요 부속들은 가격도 비싸지만 가격 비싸서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부속마저도 단종이 돼서 못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사소한 실이라던가 이런 잘 자란 소모품격 되는 부속들은 구해져. 근데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 뭐 실린더 헤드라던가 뭐 캠샤프트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크랭크샤프트하고 이런 것들은 구하기가 이제 어려워. 크랭크샤프트는 확실히 지금 멸종되는 걸 확인은 했는데 네. 이래저래 전 세계에 드래곤볼 해가지고 모으다 보면은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크랭크샤프트 한 개 막 200 몇십만 원씩 주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타협을 보는데 화석 바이크들 살리겠다 생각하면은 타협을 보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번에도 지금 느끼는 게 혹시 잔고가 부족하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은 잔고의 부족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면 다 된다 바이크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애매하게 처발라가지고 지금 애매하잖아. 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엔진은 이제 발화실을 하셨으니까 사실상 지금 외관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시끄럽다. 외관을 타면서 왜 내 나를 보냐. 아 외관을 외관구가 별로야. 외관을 이렇게 보면은 방금 엔진 오버하실 끝낸 오토바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앞으로 이제 외관을 만지실 계획이 있으신지. 힘이 다 빠졌다. 아... 엔진 만지는데 진을 다 빼가지고. 저는 이제 화석 오토바이를 리스토어를 저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제가 추구하는 리스토어는 물론 내관도 안에 엔진도 중요하겠지만 외관이 깨끗해야 약간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근데 저랑은 좀 반대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외관 깨끗하기보다는 네. 잘 굴러가고 잘 서면 돼. 아. 잡아 돌릴 때 잘 잡아 돌려줘야 돼. 구불러가게만 만들면은 대충 끝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